이렇게 약과 의원이 양반이나 사대부 등 특권층의 전유물과도 같았던 시절, 이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일반 백성을 배려하는 그런 허준의 의학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. 이런 허준의 의학적인 성과는 훗날 이 제중신편 또는 이재마의 사상의학 등 다수의 의학서의 토대가 되었습니다. 허준은 결코 소외된 민중을 잊지 않았습니다. 동양의학을 망라하는 최고의 의학적인 성과를 이루었지만 허준은 늘 민중을 위한 약을 잊지 않았습니다. 허준의 이런 의학정신, 그 바탕은 바로 민중이었습니다. 우리가 오늘 조선의 의사 허준을 높이 사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.